자, 일단 여기 CPR 이렇게 들어오시면 수업 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룰 것들, CPR에서 다룰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메인 구매, 그 다음에 DNS 설정. DNS 설정이 뭐냐면 그 구매한 도메인을 다양하게 활용하려면 여러 가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DNS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버 구매, 여기서는 가상 서버를 구매할 거고요. 이제 서버는 그냥 무조건 가상 서버입니다. 웬만해선 가상 서버예요. 별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물리 서버를 사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인 이유 때문에 물리 서버를 사야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엄청나게 큰 회사에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고 자, 네이버나 구글, 뭐 아마존 이런 세계적인 서비스는 전부 다 가상 서버 기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게 훨씬 쉽고 좋아요. 네. 요거를 이제 아마존 AWS도 있고 국내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잖아요. 어쨌든 요걸로 할 겁니다. 네. 왜냐? 요게 3개월간 공짜입니다. 10만원 한해서는 공짜예요. 그리고 제가 실전에 쓰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요 DNS 설정은 DNSG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DNSG는 뭐냐면은 가비아나 뭐 단네임 코리아나 이렇게 도메인 구매하는 사이트에서 원래 관리까지 되거든요. 근데 요 DNSG는 도메인 관리 전용 서비스인데 무료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아, 괜찮네. 네. 그 다음에 네, 또 뭐 해야 되냐? 당연히 뭐 이제 서버와 도메인 연결. 그 다음에 서버 생성.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얘기입니다. 서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방화벽. 따로 방화벽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화벽 구축해서 연결. 공인 IP 연결. 뭐 이런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SSH 보안 접속. 뭐 기타 등등 해서 결국에 그 내가 어떤 회사 들어가서 서버 엔지니어로서 일할 수 있을 정도, 네, 신입으로 일할 수 있을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당장 야 우리 서버에다가 뭐 어떤 서비스 추가해야 돼, 환경 좀 세팅해봐. 그러면은 뚝딱뚝딱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PHP로 돼 있던 자바로 돼 있던 둘 다 할 수 있게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 할 줄 알면은 뭐 내가 뭐 파이썬으로 만들었다, 뭐 노드로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를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진행할 거예요.